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그동안 열흘 정도 엄청 바빴습니다. 몸과 마음도 좀 지쳐 있었고요. 그래서 그저께 오후에 이제 가장 큰 일이 좀 끝났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 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3월 31일 날 그리고 4월 1일 날 그 영상 올린 거의 결과물입니다. 5월 1일 날에도 그 전목 활짝 튄 거는 올렸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자랐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 드리고요. 그래서 3월 31일 날 감나무 깎기 접 튼 게 있었어요. 잘 됐습니다. 아주 전목 기가 막히게 돼서 이쪽 거는 지금 수세가 엄청 좋아졌고요. 앞쪽에 있는 거는 요게 4월 1일 날 눈접에 삭아접을 한 겁니다. 변형된 아주 간단한 눈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눈접은 약간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맹활을 몇 번에 걸쳐서 따졌고, 요런 것들은 약간 늦게 깎기 접목한 건데 활착이 그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감나무 또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랬어요. 부른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너무 이른 접목을 하면은 실패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벚꽃이 막 펴가지고 만개했을 때 전후해가지고 하면 백발백중 이렇게 다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눈접을 한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후속 영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했을 경우, 예, 봄에 접목을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녹지 접목하는 거를 보여드릴 계획이니까요. 봄에 숙지 접목을 저와 같은 요령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억울해요. 야, 내년 봄까지 또 기다려야지 되잖아. 근데 안 기다리셔도 되는 게 지금서부터는 이제 눈접 중에 삭아접을 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이는 요령은 제가 이거 감나무는 아니고요, 뽕나무 그냥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4월 1일 날 눈접 삭아접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 요령만 일러드립니다. 위에서부터 목칠부 붙여가지고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칠부가 붙어있는 거 깎았죠. 버리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비슷하게 눈을 깎아가지고 같은 요령으로 여기에다가 넣고서 테이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감나무 신초를 잘라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잎을 따냅니다. 잎을 따내고 입자로 남겼고요. 그리고 하단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 똑같은 요령입니다. 입자로만 남길 뿐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목질부 붙여가지고 깎습니다. 이렇게 목질부가 붙었죠. 요걸 가지고 조제해 놓은 공대에 끼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끼워 놓습니다. 어느 한쪽 이 아래쪽에 45도 친 데에는 백발백중 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부름켜를 맞춰주면 된다 그랬어요. 예, 부름켜 맞춰줬고요. 그리고 테이핑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수님들은 요 입자루까지도 떼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 고수라고 치고 저는 남겼습니다. 요 남긴 주된 이유는 저는 남기는 이유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사이에 이 테이핑을 이제 요것만 남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탁 쳐보면 이게 똑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건 거의 90% 이상이 전목 활착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쳤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백발백중 죽습니다. 이제 고사에서 죽고 물러서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목이 잘 됐나 그 가늠하기 위해서 저는 입자루를 꼭 남깁니다. 그래서 이거 테이핑 하는 거는 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내로 감나무 그 가급적임 좀 경화된 걸 가지고 접목을 하는 걸 눈접하는 거를 또 올려드리니까요. 그래서 감나무 뿐만이 아니고 핵과류요. 그 과피를 저희가 이제 그 과육을 주로 먹고 속에 가운데에 핵이라고 하는 거, 그 단단한 그 씨가 들은 거를 핵과류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 눈접이 아주 무지무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뽕나무나 뭐 감나무 그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핵과류 그런 과일 종류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감나무 접목된 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눈접 이렇게 잘 됐고요. 활착이 잘 됐고 저쪽에 보시면 깎이접 아주 귀신같이 제대로 잘 됐습니다. 앞쪽에 약간 느끼한 것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요. 그 접목 시기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목 시기가 약간 늦은 거는 오히려 괜찮지만 너무 이른 거는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 접목 활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 밤나무나 감나무 접목하실 때 꼭 그 지역에 벚꽃 안개 했을 때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착아접, 눈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만간 눈접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영상 올려보겠습니다.